공사하면 먼지가 엄청 날릴 거기 때문에 이 트리도 지금 생각난 김에 다 빼고 있어요. 트리는 지하실로. 영업 종료. 요 이상한 백스플래시를 내일 다 뜯을 거예요. 다 뜯고 여기 드라이어를 다시 만들고 요 캐비넷은 좀 좋은 거여가지고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. 지금은 아침이고요. 이렇게 이제 작업자를 기다리고 있어요.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비닐로 이렇게 봉쇄를 해놨습니다. 저희는 지금 2층에 갇혔어요. 지금 밑에서는 열심히 작업 중이세요. 서재가 거의 난장판. 엄마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? 오늘은 치플레, 치플레 시켰어요. 벌집 피자 같이 생겼어요. 저 손살같이 금방 했다. 기존에 있던 타일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드라이어를 붙였습니다. 어제 요 비닐 붙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당분간 저 위에 비닐은 그대로 두고 살까 싶어요. 한 2주 뒤에 인스톨을 하거든요. 2주 동안. 근데 요 밑에는 뜯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진짜 너무 피곤해서 요거 대패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요. 지금 이 비닐을 안 뜯을 거기 때문에 큰 접시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나마 작은 접시 중에 큰 접시로 해야 되겠어요. 1인 1접시 해야겠어요. 또 먹을 게 없나? 근데 너무 귀찮아서 내일 진짜 이 콩나물 먹어야겠다. 이거 지금 일주일 넘었는데 어떡하죠? 맥주. 헐, 맥주 안 나눠서 별로 없어. 오빠 아이피 먹어. 난 스텔라 먹어야겠다. 맥주 넣어놓자. 여보, 구두. 신발 신겠지? 불 켜줘. 우리 지금 맥주 창고. 다양한 맥주들이 있죠? 쿠어스도 해줘. 쿠어스 어딨지? 쿠어스 저기 맨 끝에. 여름에 쓰는 요 테이블과 쿨러, 코카콜라 쿨러가 이렇게 있고 이거 달아야 되는데 오늘은 신나는 주말이에요. 짠. 들어줘 넷플릭스. 이제 2주 동안 큰 접시는 없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작은 접시에 먹을 거예요. 어떻게 생각해보면 비닐을 뜯는 게 더 현명한 생각인 것 같긴 한데 2주 동안 버틸 수 있을지. 1인 1 대패 삼겹살이다. 이거 내 거. 좋은데? 이거 여보 거. 오늘도 넷플릭스와 함께. 아, 참기름 가져올 걸. 참기름장 더 잘 어울리겠다. 오늘 너무 힘들다. 총각김치 맛있지? 총각이 아닌데 총각김치 맛있더라고요. 갑자기 식욕 폭발. 어? 이게 왜 열려있지? 언제 먹었대? 아니 언제 먹었대? 며칠 됐어. 종각집 리얼 김치라면. 맛있다네요. 오 진짜 김치 같다. 김치 같은 게 아니라 김치야. 빵! 주말 아침. 어제는 비가 오고 눈이 다 녹았어요. 다시 따뜻한 날씨로 컴백. 이렇게 오늘의 코슌칭 유아식이에요. 애호박 달걀볶음이랑 브로콜리, 새우, 버섯, 두부, 시금치, 톡국 식사 나왔습니다. 밥? 숟가락질 언제 할 거예요? 지금 하고 있어요. 뭐 하는 거야? 콩나물이 썩진 않았겠죠? 잘 먹어. 그래. 기다려. 다진 마늘, 참치 액젓, 청양고추, 그리고
소금을 조금 넣어주고 얼큰하더라고요. 지난번에 이거 넣었더니 파. 많이 쉬었을 것 같아. 맞는 뚜껑이 없어. 오늘의 소박한 밥상. 와, 술을 좀 먹어야겠네. 먹었잖아. 된장찌개 맛있다. 응? 어, 맛있네. 적당히 익었네. 콩나물국 진짜 시원해. 응. 그래도 도로는 많이 치웠네. 세금을 많이 내잖아. 주사 맞으러 왔다. 여기가 어디예요? 예표정 봐. 병원인 거 아는 거 같아. 미국의 몸무게 재는 거. 같은 곳에 밥을 먹으러 왔어요. 호수가 얼었지만 호수뷰 레스토랑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전 밥이 땡겼어요. 리조또. 많이 들었어. 청사 다 먹었어. 뿌드드 뿌드드 배불러요. 오늘 저녁은 묵은지 김치찌개 라면. 오늘 배가 별로 안 고파가지고 요거 먹으면서 드라마 볼 거예요. 저희는 드디어 요 캐비넷에 요걸 설치하고 있어요. 캐비넷 못 열게 하는 거. 제가 좀 찾아보니 여기 겉에다가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좀 못생겨 보일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샀습니다. 요거는 마그네틱으로 하는 거라서 겉에서 티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. 김치소스가 이렇게 들어있어요. 오, 설치 완료. 못 열어요. 짠! 너무 좋다. 짠! 맛있는 총각김치. 오늘의 간단 저녁이라 하기에도 민망한 라면. 총각물은 같이 먹어야지. 먹을만하네. 응, 근데 원래 오모리 김치찌개가 더 맛있다. 오늘은 주말이 아니니까 물 마셔요. 연말이니까 마셔도 되는데. 사실 라면 다 먹고 맥주 마실 거예요.